경례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조물주이다. 원기 96년 대각개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런 대도의 광명이 온누리에 편만하여 낙원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경축 법잔치의 인연 공덕으로 전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주 자연과 우리 마음의 근본 원리를 깨달아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 용심법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갈마있는 마음 부처님을 발견하고 잘 활용하여 스스로 마음의 낙원, 심낙원을 누리며 만나는 모든 인연을 낙원 세상으로 인도하는 불보살이 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보는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자기의 본래 마음이고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불행의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모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각자가 자기의 조물주라 하셨습니다. 습관이 나의 인격을 만듭니다. 자습자성. 나의 조물주인 내 마음이 경계를 당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를 만들어 갑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재능을 만들고 인식 능력에 따라 각종 사상과 이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삶의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성격, 재능, 사상, 가치관 등은 모두 그 방향으로 심신작용을 계속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습자성 또는 자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격이 어느 수준인가를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성격과 사상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바로 원만한 성격과 사상으로 다듬어가고 재능이 모자라면 재능을 기르는 법을 연마하여 영원한 복록을 지어갈 수 있도록 공들여야 합니다. 또한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면 공익정신과 이타심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근원적인 이론의 진리신앙을 바탕으로 스승님의 가르침과 경전에 근거하여 사실적인 도덕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대로 고안학을 받습니다. 자작자수. 나의 조물주인 내 마음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향하여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자연환경, 문화환경, 인연환경이 조성됩니다.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도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숙세의 인연으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상생의 인연이 있는가 하면 상극의 인연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도 내가 지은 인연을 따라 만난 것이며 척박한 자연환경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만나는 것 또한 조물주인 자신의 마음작용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을 자작자수 곧 내가 상대에게 지은 대로 상대로부터 행복이나 불행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봅시다. 상생의 인연에게는 더욱더 불공을 잘하고 상극의 인연은 달게 받는 한편 상생의 인연으로 전환하도록 당처 불공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인연이 부족하면 새로운 인연을 개척해야 합니다. 천지 자연과 무정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불공을 드리면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성공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줍니다. 우리의 성품은 불생불멸한 허공마음입니다. 아무리 찌든 습관이나 숙세의 상극인연도 허공마음을 회복하는 선심공부를 하면 반드시 녹여내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과봉의 이치가 있기에 서운을 세우고 불공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습자성의 원리를 믿고 깨달아 부처의 습관을 길들여 부처가 됩시다. 자작자수의 진리를 믿고 깨달아 사은의 복전에 무량한 복록을 심어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복록의 주인공이 되기를 서원합시다. 원불교 백년 성업을 맞이하여 중생의 자습자성, 자작자수하는 무명업력을 확실하게 전환하여 불보살 성업의 자업자득이 될 수 있도록 정진적공합시다. 각자의 조물주인 이 마음을 착용할 때마다 교화 대불공으로 이론 세계가 건설되고 자신 성업봉찬으로 무수한 대도인이 배출되기를 염원합니다. 원기 96년 4월 28일 종법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게 하신 대종사님의 이 수행정진을 통해서 대각을 이루시고 교법을 저희들에게 내주신 은혜에 한량없이 감사를 올리고 세세생생 이 교법을 본의 의미로 전하는 그러한 훌륭한 불제자가 되기를 염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대각경주기를 맞이하였는데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 그 스승님의 은혜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이 경축을 올립니다. 이 세상에서 참 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 저는 늘 느끼기를 참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가 그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즘 내가 맞은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뭐 스마트폰 뭐 그런 걸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전파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 전파 만든 사람이 아주 굉장한 일을 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이 참 인류에게 큰 공덕을 끼쳤지요. 근데 정말로 큰 공덕은 성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큰 공덕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공자님이 오셨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정말로 걱정을 해주시고 따뜻한 어머님처럼 잘 보살펴서 해주신 그 교법을 내셨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경사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교법을 주신 것은 참 인류 미래에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기는 희고 검고 그런 것을 구별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지만은 대종사님이 대각의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생각하고 영원히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를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밝음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경사가 대종사님이 대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대종사님이 대각을 우리가 마음 높이 찬양하고 기려서 세계의 경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가진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법잔치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다 평화롭고 또 특히 중동의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평화가 오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상서로운 기운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해외에 근무하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교무님, 교도님들 오늘 이 대각 경축을 당해가지고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원불교를 와가지고 참 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자랐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은 좀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무슨 탓이냐면은 뭐 집안 탓인 것 같고 뭐 하여튼 철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불교를 와가지고 이게 정말로 철이 들 법문을 받들었는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이걸 알고 나서 그냥 그 굉장하게 눈을 뜬 것 같아요. 아, 철 들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일찍 철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철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사고 나면 찾는 것이 하나가 있죠. 블랙박스라는 것을 찾아요. 그럼 블랙박스는 그 비행기의 상태가 전부 거기에 녹음이 되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서 내보면은 비행기의 과거가 전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그렇게 중요하지요. 그러듯이 우리들 마음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녹음 테이프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은 표층 마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표층 마음이라고 조금 더 깊이 가면은 자아의식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3층쯤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아뢰야식이라는 함장식이라는 것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 함장식이 우리들이 과거를 전부 녹음해서 저장해 놓은 녹음 테이프입니다. 그게 블랙박스예요. 누구나 그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과거를 전부 집어넣어놨어. 나는 안 놀라게도 골이 들어가거든. 그게 그것이 신의 손이야. 신의 귀고 신의 입이라. 그게 진리의 눈이 있고 진리의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짓들이 전부 선불선을 막론하고 전부 거기가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금괴가 있다고 하면은 나쁜 건 다 받지 않고 좋은 금덩어리만 거기다 넣고 싶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이 잘 안 돼. 누가 그걸 간섭을 하시냐면은 법신불 진리께서 간섭해가지고 네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저질러 놓은 건 전부 거기가 저장이 돼가지고 때가 되면 우러나와요. 우리 우러나오는 거 있죠? 저 사람 안 미워하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자꾸 우러나와. 저 사람 안 이뻐했으면 좋겠는데 이쁜 마음이 자꾸 우러나와. 지워도 우러나오고 지워도 우러나오고 어디서 우러나옵니까? 블랙박스에다가 많이 심어놨던 것이 우러나오거든요. 컴퓨터도 저장해놓은 것을 빼냈으지 저장 안 해놓은 걸 빼냈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블랙박스 함장식이라는 그 녹음 테이프가 누구나 전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 그 방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자기가 습관들인 것을 거기다 녹음해 놓은 것이고 이걸 말로 재미있게 말하자면 자인방입니다. 자기가 지어서 원인을 만들어 놓은 자기가 습관들여 놓은 것을 저장해 놓은 자인방. 또 하나 방이 있는데 남한테 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했든지 이뻐했든지 하던 방 그것 보고 타인방입니다. 남이 잠자는 방이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당했던 걸 여기다 저장해 놓는 것이다. 이게 타인방하고 자인방이라는 것 두 개가 딱 창고가 있어. 그걸 이제 함장식이라는 창고가 그거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느리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좀 느려 보이죠? 우리 동창생들이 나보고 군산선 완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느리다고. 그게 왜 그렇게 느린가? 저희 어머님이 그러거든요. 야야 써내기 오면 좀 뛰어라. 조금 느리고
좀 그러시고 항상 그 어머니들끼리 저보고 저 이야기를 하면 자는 성격이 좀 축축하고 눅눅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느리다 소리인 것 같아. 말도 조금 늦게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나는 좀 느린 성격을 가졌냐. 속으로는 성질이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하여튼 성질이 어떻게 급해가지고 휘발유에 불 붙듯이 그냥 뭐 어디 음식점 가면 맨 먼저 나와 돈 내고 그냥 그렇게 성질값을 하는 양반이 있어. 왜 성질이 그렇게 급하냐고 물어보니까 태생이 그렇대요. 태어나면서 그렇대요. 그럼 당신 동생은 어째요? 그랬더니 저처럼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으니 태생이 같아야 맞은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동생은 성질이 느린 건 왜 그러냐. 전생에 성질을 급하게 쓰고 급하게 쓴 것이 자기 자인방에 녹음이 되었다가 항상 급한 성질이 우러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성질을 느리게 많이 쓰고 그러면은 자연이 어떻게 되냐면 느린 성질이 나의 성질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수동적이야 그러기도 하고 저 사람은 능동적이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전부 자기가 전생에 자기 자인방에다가 습관들인 것을 여기다 종자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그것이 우려나오니까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성격도 다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 앉아계신 분들 적극적이세요? 소극적이세요? 전부 가령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하여튼 수줍음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으셔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거기 가서 여러분 하면 엿을 사준다고 그래. 그래서 엿을 먹어야 되고 부끄럽긴 하고 그래서 우물쭈물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왜 그렇게 말하자면 수줍어 했는가. 수줍어 해버릇 했던 것이 내장이 돼 있으니 나도 수줍어지지. 우리 아버님은 그걸 안 하셨거든요. 이게 전부 자기의 성격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기가 오늘 또 급하게 가고 내일 또 급하게 계속 급한 짓을 하면은 급한 것이 여기 녹음 테이프에 녹음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러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급한 사람이야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기를 가보면 초등학교 때 그걸 조사해 보면 늘 예체능계가 나오거든요. 예술 아니면 뭐 그런 것이 나와요. 그 소질 검사를 해보면. 근데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은 어떻게 나오면 꼭 이공계가 나와요. 같은 형제인데 그래요. 그 내 동생은 샘속이 빨라. 그래서 저는 아주 샘속이 잼뱅이. 그 왜 그러겠어요? 전생에도 인문계통 쪽으로 재주를 길렀겠죠. 아마 금생에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어가지고 계산을 잘 하시고 여기 자기 녹음 테이프에다 계산 잘하는 재주를 많이 심으면 다음 생에 틀림없이 이공계가 되어가지고 계산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다음 생에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뭐 하루에도 몇 번 해야 되고 뭐 일주일도 몇 번 법회를 보거든요. 그 매일 법회를 보니까 여기 변호사도 계시네. 다음에 내가 변호사 되려나 모르겠어. 어찌 됐든지 내 재주가 왜 나는 이공계 재주냐고 나는 왜 솜씨가 없는가. 그건 전생에 내가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솜씨가 없는 것이고 그 재능이 안 길러진 것이거든요. 그저 양산 법사님을 내가 모시고 이제 습자를 했어요. 붓글씨를 썼어요. 아 근데 글은 열심히 쓰세요. 저도 열심히 썼죠. 근데 글은 늘 보면 내가 봐도 서툴게 쓰셔. 그게 나보고 그러시거든요. 아이 그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 이거 그만 쓰시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나는 전생에 불목하니라 붓글씨 쓸 기회가 없어갖고 내 붓글씨를 못 쓰니까. 아 다음 생에도 내가 붓글씨를 못 쓸 것 아닌가? 이번에 연습해갖고 다음 생에는 더 잘 써야겠어. 근데 자네는 하여튼 붓글씨를 전에 해봤던 모양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써본 것을 저축해서 함장식에 저축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재주를 저축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이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재능을 금생에 익히셨습니까? 그 재능은 반드시 감장식 속에 숨겨져 있다가 바로 나오지요. 그걸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습관들이 다생겁내 습관들에 가지고 나의 인격을 만든 것입니다. 나의 성격을 만든 것입니다. 나의 재능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독 공부를 전생에 많이 했던 사람 와서 하기가 쉬워요. 독 공부를 전생에 안 한 사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깨끗하게 닦아놓고 한 대는 안 닦아놓고 비를 맞춰버렸어요. 아 그래서 햇볕이 나니까 닦아보니까 전에 닦아놨던 차는 금방 닦여. 그 전에 안 닦여놓은 것은 똑같이 껍데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안 닦아놓은 건 잘 안 닦이더라고요. 그 전생에 원불교 수양을 했든지 종교 수양을 많이 했던 사람은 금생에 오면은 그 수준이 바로 조금 애를 쓰면은 되고 전생에 안 해놨던 사람은 퍽 어려워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자각을 하면은 나의 하루가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진리를 알고 정말로 눈물겹게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아, 내가 습관들에서 나의 인격을 만드는 거로구나. 다른 누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조금 좀 원망했어요. 참 철없는 생각이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전부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시고 앞으로도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조각자는 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습자성 이것을 참 인과보응의 이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다음 하나는 이쪽 방 하나가 또 있다고 그랬죠. 무슨 방? 타인방. 남이 잠자는 방이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당했던 것들이 여기에 저장돼요. 당했던 것들이. 누구한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면은 그냥 화가 많이 나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해독의 씨앗이 내 가슴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해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잘해줬어요. 잘해주면은 그 잘해준 것이 인상이 돼가지고 내 속에가 깊이 내 타인방에가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시장님 잘해주셨을 것이고 도지사님도 잘해주셨을 것이고 잘해주셨으면 그 잘해주시면은 내가 잘해주신 것을 여기다가 접수를 해. 북한말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갖고 내 자인방에다 녹음을 딱 해두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죽고 그 나한테 잘해주신 시장님이나 지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면 다음 생에 그분을 만나면은 그 양반한테 무엇인가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 나. 은혜를 갚고 싶다. 그게 시장 나와서 표를 하나 찍어주든지. 하여튼 뭔가로 이렇게 갚아드려. 그리고 나한테 저분이 잘못하더라도 용서가 돼. 왜 그러냐. 여기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 자꾸 우러나오거든요. 내가 결혼 주례를 여러 차례 해요. 그 부부가 오지요. 남녀가 와갖고. 별로 내가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자네들이 어떻게 해서 부부가 되었어. 그러면 둘이 꼭 일단 둘이 눈을 맞추더만요. 둘을 맞추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부부가 된 것도 서로 자인방에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를 심어놨을 거야. 그 심어놨던 것이 쳐다보면 그것이 그냥 마주치니까 눈에 뭐 콩콧불이 씌이든지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나의 자인방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쳐다보면 은혜로 갚을 것이고 미운 상극의 업보를 여기다 심어놨으면 그 사람만 쳐다봐도
하는 짓마다 미운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난 저 사람이 미운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이쁘다 가더라고요. 그게 내 업력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것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깨닫고 야,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은혜의 종자를 많이 뿌려온 사람은 우연자연히 은혜를 거둘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독을 많이 끼쳤으면은 해독의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뭐 IMF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풍요롭게 무엇이 잘 돼도 이상하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말하자면 재수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재수가 없냐 그 사람한테만. 이 세상에 너만 재수 없어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너만 성공하고 너만 재수 없어라 이런 분은 없어요. 자기가 지어놓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것이죠. 이걸 자작자수라고 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서 행복을 거둔다. 또 내가 죄악을 뿌려가지고 죄악을 거둔다. 이걸 자작자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영혼이란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신기하냐? 둘이 앉아갖고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틀림없이 나한테 잘못했다 하는데 둘이 대면하지 않고 저 이태리나 어디서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요 그냥 그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염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은 마음끼리 통한다고요. 그 이 자업자득하는 이 신기한 이 그 컴퓨터 안에는 저 먼 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원하면 그걸 이렇게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미워해도 안 봤으니까 모를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은 제가 장산도라는 먼 데 계시고 저는 서울에 있는데 가끔 내가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편지를 해요. 그럼 다음에 어머니 저를 만나시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내가 너 보고 싶고 어쩐가 하는데 너는 꼭 편지를 한다 그러세요. 이게 모자가 안에는 이렇게 전기줄이 무선 전기줄이 있는 것 같아요. 모자가 안에만 무선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타인방에 심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면 그 사람 타인방에 심어져가지고 다음에 나를 만나면은 처음 만났어도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게 그 은혜를 주기도 하고 보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자작자수의 자습자성의 원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지어서 행복을 거두기도 하고 내가 지어서 불행을 거둔다는 사실을 참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한없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심신작용 이 몸과 마음, 입과 몸과 마음 이거 작용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만 하고 갈 것인가 그걸 염원하고 이 세상이 이 좋은 일만 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장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대종사님의 이 교법을 인과의 교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덕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교법을 전하는데 심력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대종사님의 이 경축일을 당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내가 나를 습관들여서 만들어가고 있다. 나는 어떤 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가? 범부중생의 필부인 내가 아니고
부처님이나 성자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해독을 많이 입고 그러는데 나는 은혜를 많이 많이 베풀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도움만 받고 은혜만 입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장 경례.